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고요. 이 기분에 썰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 오늘은 KBS 고발 방송인가요? 아, 고발까지는 아니고요. 썰을 풀어야 억울하지 않겠다라는 좀 부러운 부분들과 약간의 오게티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라이브를 하려고 켰고요. 아, 네, 이거 개미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배짱이님, 네. 배짱이님 오세요. 들어오세요. 배짱이님이랑 함께 하려고 배짱이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나름 뭔가 각도 조절도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아이템입니다. 뒷모습. 아, 저기요. 저 나오나요? 어때요? 나오나요? 나오고 있어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너도 같이 죽자라고. 맞아요. 아니, 저기 진짜 뒷모습만 나갈 거예요? 빨리 이쪽을 제대로 보세요, 하려니까. 이쪽을 보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방송을 나오지만, 이제 제가 개미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배짱이님, 왜 이렇게 아, 분주하세요? 추워가지고. 배짱이님 뒷모습, 본인 뒷모습 보면서 웃지 말고, 여길 보라고요, 여길. 아, 재밌는데요. 아, 이분 방송이 안 늘어. 이게 동일인물 맞거든요. 동일인물 맞는데, 진짜 관광렌즈로 찍어가지고, 얼굴이 정말 달덩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안 생겼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조금 연락도 갑자기 왔고, 촬영도 되게 갑자기 거의 2월 말에 연락이 왔는데, 방송 날짜도 3월 지금 11일 날 나갔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된 거고, PD님은 제 작업실에 세 번이나 오셨어요. 나 이거 나중에 찍어 PD님한테 보낼 거야. 첫째 날은 그냥 탐방만 하고, 아, 이런 게 3D 프린터군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얘기하고 갔고요. 둘째 날은 와서 출력하는 거한두개 찍고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는 그날 새벽 1시까지 찍었어요. 오전 10시에 와서 새벽 1시까지 찍으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마지막에 나온 건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을 찍어서 나간 방송이고요. 뭐, 저한테는 재미난 경험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을 찍는 대부분의 반 이상은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배짱이님이 옆에. 오늘 좀 썰을 풀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배짱이님도 찍었거든요?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 썰은 제가 풀어야 아,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연락받았을 때는 한 6분, 7분 나갈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8분 50초. 8분 50초. 8분 50초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 봤겠죠? 그래서, 진짜 근데 이거는 보신 분들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2016년인가 TPO로 뽑은, 한 번에 뽑은 뿅망치 영상이거든요? 못 봤어요, 네, 이거. 이거 못 봤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진짜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만 본 건데, 되게 오래된 영상인데 이걸 썼더라고요. 준건 아니었어요? 에? 아니, 안 제공한 줬어요. 줄 알았어. 제공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온 영상들은 그 PD님이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마음에 이렇게 드는 걸로. 마음에 드는 걸로. 이 영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입니다. 네. 이게 74만 뷰가 나왔는데, 저때 약간, 뭐랄까, 운이 좋았어요. 저 74만 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언제 올렸냐면, 2020년 3월인가 4월에 올라간 영상이거든요. 코로나가 시작할 때. 못 다니게 하고, 사람들이 유튜브, 넷플릭스 엄청 보기 시작할 그거 때. 뭐지? 통행금지 아니고 뭐라 그러지? 통행금지. 몇 년도생이세요? 통행금지 아닌가요, 여러분? 집합금지. 아, 집합금지. 그래. 막 그런 거 금지 할 때. 맞네. 그래서 그때 진짜 갑자기 유튜브에 전체적으로 뷰수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올린 건데 정말 팍 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제가 가진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그래서 못 봐도 괜찮아요. 사실 이 프린터는 약간 좀 프린터라고 하기에는 좀 장난감 같은 프린터라서 너무 저가형이어가지고 리뷰를 하긴 잘 했는데, 나왔는데. 잘 나오긴 잘 나왔어요. 신기할 정도로 잘 나와서 저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여튼 이 영상으로 이제 계기가 돼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것 같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계기로 이제 했는데, 나 이거 여기서 진짜 빵 터졌어. 뭐야? 어머머, 어머, 신기하다. 신기하다. 사실 이거는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아줌마 두 분은 저도 진짜 모르는 분이에요. 나오는지도 몰랐죠? 나오는지도 몰랐어. 이런 구성인지도 몰랐어. 여러분, 저는 제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원래 앞에, 그 있잖아요. 인트로 시작할 때,
본인 맞으시나요? 막 이거 할 때, 1번 버전이 제가 나와서 문 열어주면서, 본인 맞으시나요? 이러면, 아니요, 저기 있어요. 이거 하는 게 제가 저였어요. 근데 저는 원래 방송에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PD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경험 하나 만드셔야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찍었더니 통편집 됐네. 통편집 됐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설레여가지고 언니기도 막 집에 가족들이 막 저도 나온다고 그거 0.5초 나오려고 막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이때 얼굴에다가 진짜 다은쌤 얼굴에다가 직접 조명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에다가 불주사 맞은 것처럼 이렇게 촬영하고 나면 여기 막 초록색 점점점점점점점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눈은 눈대로 아프지. 너무 약간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요즘에는 TV를 잘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방송이 생생정보가 유명하기는 해도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보는 방송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쓰지 말라고. 맞아, 스케일 이런 거 썼다가. 스케일, 사이즈, NG. 다 NG. 크기라고 말하시라고 영어 단어 쓰지 말라는데 진짜 멘붕. 그러고서 PD님이 스케일이라고 얘기해서 NG. 그렇게 뭐 영어 단어 못 쓰게 하지 조명 막 이렇게 때리지. 그러니까 진짜 딱 오면은 머리가 진짜 하얘져서 뭐라고 하라 그랬지? 그래서 다시 찍고 나온 건 별로 없는데 되게 많이 찍었어요. 맞아요. 진짜 되게 많이 찍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못 나온 이유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식물을 심을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또 식집사잖아요. 근데 갑자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네. 그래서 이게 제가 겨울철에는 작업실이 추워가지고 다 집에 있어요. 다 집에 갖다 놨는데 이거 찍기 한 주 전에 또 사무실에서 흙판을 벌렸습니다. 맞아요. 새로 막 사다가 심고. 근데 요거 한 컷 나왔나? 화분들? 그게 단가요? 화분도 진짜? 되게 짧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억울하긴 하지만 또 이 하나의 뷰를 만들기 위해서 식물 다시 집에서 다 가져오고 죽은 거 다시 심고 이런 썰들을 그냥 오늘 얘기하고 싶어서 방송하는 거예요. 네, 저 고생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런 거. 입체 형상. 저런 단어들. 그러니까 3D도, 3D 모델링. 이거 알라고. 3D 모델링, 너. 그래가지고, 그럼 뭘로 표현하지? 막 이래가지고, 입체 형상. 신기했던 게 이거 찍을 때 이렇게 대본 없이 찍었거든요. 대본 없음. 근데, 그렇게 길게 찍을지도 몰랐지만 옆에서 찍는 거 계속 지켜보는데 대본 없이 말을 일단 되게 잘은 하세요. 엄청 이분이 강의 전문하다 보니까 말은 술술술술 나오는데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거. PD님이 항상 그랬어요. 딱 찍고 나면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요. 맞아. 그러면서 이거 바꾸고 다시 하시죠. 그래서 괜찮았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이러면서 진짜 입에 붙어 있어. 그냥 일단 칭찬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냥 좋은데요 하면서 다시 찍고 진짜 껍데기 다 까서 이게 할 말이 많아요. 이것도 저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지만 제가 필라멘트 하나하나를 다 지퍼백에다가 가지고 있거든요. 새벽 12시 넘어서 필라멘트 안 찍었다 이러는 거예요. PD님이 갑자기 그러더니 이거 어떡하죠? 하면서 이제 이게 다 비닐에 싸져 있는데 사실 비닐에 싸져 있으면 그림이 안 예쁘거든요. 저도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알아요. 근데 PD님이 여기 가장 위에 한 줄만 벗겨보세요. 한 줄만 벗겼어. 근데 안 예뻐. 혹시 이거 다 벗겼다가 다시 넣으면 오래 걸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거 고민할 시간에 빨리 벗겨요. 그래서 진짜 집에 가고 싶어서 이제 하나씩 다 벗기고 다시 다 껴놓고 영상 찍고 그리고 다시 하나씩 필라멘트는 스킵 먹으면 안 되니까 다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1시 넘어서 집에 갈게요. 그게 1시 넘어서? 근데 이제 댓글창에 지금 물론 PD님 근데 PD님 착했어요. PD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PD님 좋으세요. 밥도 사주고. 그래도 맞아. PD님이 그냥 달래는 거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저도 영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욕심이 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더 예쁘게 담길 것 같은데 하는 이 욕심인데 그것 때문에 다시 찍고 하면서 이게 늘어나는 거긴 했는데 이게 뭐 저의 자랑 아닌 자랑이니까 이렇게 필라멘트를 알록달록하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한국에서는. 이게 방송탑 모아입니다. 얘는 제가 PD님 안 드렸어요. 내가 또 모아이는 모으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고 안 해요?
피디님이 달라고 한 거는 자동차 달라고 했는데 자동차 통편집 됐잖아. 뭐지? 나 여기 엄청 자동차 굴린, 그러니까, 엄청 맞아, 열심히 맞아, 맞아. 굴린 거 통편집. 그 왜 한 번에 출력해서 바퀴 움직이는 자동차를 뽑았거든요. 그리고 막 피디님이 막 이렇게도 움직여보세요. 뭐 이 뒤에 열어보세요. 막 이런 거 다 했거든요. 통편집. 근데 피디님이 한 그랬어. 자기는 많이 찍어놓고 덜어내는 식으로 한다고. 왜냐면 너무 그 소스가 없으면 편집할 때 어렵다고 그러긴 했는데 고속 프린터여가지고 한 시간에 나왔거든요, 이거? 근데 이번에, 그니까 이 영상에서 또 저는 이거를 설명 영상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유가 크잖아요, 이거? 그니까 여기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고속 프린터를 다 웬만하면 아시니까 요즘에 사용하는가? 출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게 방송에 하나도 안 실렸어요. 출력 심지어 그 느린 프린터랑 고속 프린터랑 비교한 것도 했다. 찍어봤거든요? 그러네.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서 이거 뭐야? 다 잘렸네. 그래서 나 진짜 내가 뭔가 죄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요새 기술 좋아졌는데 맞아, 맞아. 느린 프린터만 보여준 유튜버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웬만하면은 프린터 기종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림을 좀 다양하게 담아갔으면 좋겠어서 프린터를 바꿔가면서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진짜 책상 다 치웠다가 프린터 올렸다가 책상 치웠다가 올렸다가 다시 세팅 잡고 했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때 돌린 그날 하루에서 돌린 프린터 기종만 한 8대를 다 돌렸는데 하나도 실패를 안 했어. 진짜. 그게 정말 와 그래도 내가 잡아놓은 그 수동 레벨링 옛날 프린터들도 돌렸거든요. 근데 걔도 다 한 번에 실패 없이 다 나왔어. 오 대단. 대단하십니다. 혼자 뿌듯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요즘 거 되게 잘 나오는데 근데 이게 시간을 또 하나도 언급을 안 해서 오히려 이게 빨리 감기로 나와가지고 정말 더 빨리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무슨 그러면 한 1분 만에 나온 줄 알 수도 있어. 그래서 아 이거 왜 시간을 하나도 얘기를 안 했지?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아쉽습니다. 방송에 나올 출력 샘플들을 고르기 전에 예, 작가분이랑 통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한 세네 번 했나 봐요. 근데 작가랑도 또 틀려. PD님 오셨을 때 정작 또 틀려. 봐. 이게 방송이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이가 있는 분들도 알고 있는 소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빛 해달라고 그러고 병뚜껑 해달라고 그러고 막 아니 그런 거 3D 프린터 사용하는 사람들을 잘 안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추천드리면은 그러니까 명함 케이스 어때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는 너무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만 쓰지 일반인들한테 통하는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리고 방송에 이제 나오기 전에 어떤 걸 나오게 할 건가 거기서도 티격태격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작 왔는데 PD님이 이제 제 작업실은 그래도 뭔가 전시가 돼 있고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 보면서 아 이거 괜찮네요 하면서 이제 방송에 나간 물건들도 많죠. 통편집 되긴 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PD님은 그런 걸 못 봤으니까 한 번에 출력해서 결합되는 형식이 나온다.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지. 그거랑 선택했나 보다. 체인이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 같아요. 자동차는 PD님이 갖고 싶다고 해서 아 저는 이제 당연히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져가셨고 이거는 이제 화분. 이거 실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이제 할머니 집에서 같이 방송 봤는데 여기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1분이나. 맞아. 응. 심지어 LG 광고 나왔어요. 좋은 거 아니야? 몰라. LG 다니시는 분 안 계세요? 불만이 가득한 다운세. 잘못 봤어. 아니, 불만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합시다. 아쉬움이에요. 뭐 그래도 방송 나왔으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데 이렇게 내가 썰을 풀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주니까 그러니까 좀 썰을 풀려고 한 거예요. 네. 아니 진짜 여기 나는 여기 제일 억울한 게 인터뷰 여기 제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아니 이 부분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다가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됐냐 뭐 관심을 어떻게 하다 가지게 됐냐 전공이 뭐냐 부모님은 반대 안 했냐 진짜 이거 인터뷰만 여기 앉아가지고 한 시간도 넘게 찍은 것 같아. 맞아 오래 앉아 계셨어. 근데 이거 하나 나갔어. 제가 그것도 보여드렸잖아요 PD님한테
저 가지고 있거든요. 첫 3D 프린터 알몬드라고 거의 그 약간 진짜 이제 할아버지 프린터도 아니에요. 거의 시도 뜯어가지고 찍었잖아요. 어, 심지어 저 안에 구석에 있는 거 다 뜯어서 비닐 열어서 다 찍었어. NG 다시 갑시다. 비닐 소리 없이 갑시다. 비닐 소리 없이 갑시다. 근데 그날 정말 아침에 오셔가지고 새벽까지 하셨잖아요. 하루 왼쪽이라 난 처음에는 이 방송이 그냥 하루 잠깐 와서 한 두세 시간 찍고 가는 줄 알았어. 왜냐면 5분 나온다 그러니까. 응, 맞아. 그래서 난 두세 시간 찍고 갈 줄 알았어. 찍는 걸 처음 봐가지고 금방 찍고 가시는 줄 알았더니 와 PD 할 게 못 되더라고. 아, 근데 힘든 직업 같았어. 뭐 PD님 입장에서도 찍느라 고생을 했고 어쨌든 PD님도 아침에 어디서 집에서 와가지고 12시간 넘게 모르는 장소에서 계속 카메라 들고 막 했으니까 아마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고 계셨어요? 뭐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아 이게 첫날 너무 조금 그러니까 촬영 자체는 이틀을 나눠서 했는데 첫날 너무 조금 찍고 갔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방송국에서 한 5분 나간다고 하면 진짜 하루 종일 찍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찍지라고 했는데 이제 둘째 날 왔을 때 아 그래도 한 저녁 때까지는 찍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10시서부터 막 진짜 막 PD님이 막 다독이면서 어 진짜 1시간 있다 끝나요. 1시간 있다 끝나요. 막 이러면서 그것도 우리가 아니라 당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어 잘하셨어요. 근데요, 막 이거랑 비슷한 그런 멘트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뭐 다 찍어서 잘 나왔다. 근데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인터뷰는 질문지도 먼저 작가가 보내줘가지고 어떻게 프린터를 쓰게 됐냐, 뭐 프린터의 매력이 뭐냐, 프린터로 만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프린터로 앞으로 만들고 싶은 게 뭐냐, 되게 질문 많았어요. 요거 하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방송 보시면 좋겠다. 이거 작년에 그 서울 메이크업 페어 할 때 그때 진짜 나이가 지긋하신 그러니까 정말 할아버지. 작년에 서울 메이크업 페어 과학관에서요? 과학관에서 할 때 제가 이제 서울과학관에서 저 이런 행사해요. 뭐 시간 되시는 분 오세요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진짜 온리 저 하나 보겠다고 오신 거고 여기 오는 길을 모르니까 딸이 차로 태워다 준 거고 근데 그때 거기 주차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차하는데 2시간을 기다렸는데 그걸 딸은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 약간 나이 지긋하신 분은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함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진짜 그때 좀 약간 울컥하긴 했어요. 진짜로 다들 재밌다? 지금 이거밖에 안 보인대요. 아 그래요? 저는 어때요? 좀 엉망이거든요. 맞아요. 엉망인데 다 치웠어요. 치웠다고 하기에는 한쪽에 몰아 다 숨겼어요. 다 숨겼어. 책상 밑에 들어가. 책상 밑에다가 숨기고 이 화면을 위해서 뭐야 공지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무실 이사합니다. 작업실 없애는 게 아니라요. 작업실을 이사를 해서 지금 짐을 줄여야 돼요. 짐을 줄여야 돼서 원래 지금 3D 프린터를 좀 몇 대를 싸게 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래서 지금 처분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쌓여있고 저것도 억울해, 이것도 억울해, 이것도 메이크업 헤어도 얘기해달라서 메이크업 헤어도 얘기했거든요. 통편집. 처음엔 막 되게 오 이거 일단 스토리 좋다. 스토리 좋다고 메이크업 헤어 얘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찍고 메이크업 헤어 사진도 제가 보냈거든요. 통편집. 오픈형은 저렴, 챔버형은 고가형에서 200만 원. 약간 챔버면은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 소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닌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설명을 안 하면 내가 정보도 제대로 모르면서 방송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오게티입니다. 오게티. 해명 방송인가요? 해명 방송. 네, 그렇죠. 해명방송입니다. 그래서 맥스가 20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PD가 다 하나씩 프린터를 다 하나씩 찍어갖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어느 정도 하나요? 해가지고 그 벤보의 P1S 콤보까지 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 해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그냥 제일 비싼 거 200만 원, 제일 싼 거 20만 원 하고 그냥 큰 거 그냥 이렇게 편집이 된 거야. 네. 그냥 일반인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하지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제 방송을 챙겨보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200만 원이 아닌데 바로 보시고 뭐지?
다은쌤이 저걸 저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는데 라고 하길 바라면서 그냥 오게티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이거 맹년기 이때도 몇 시죠 지금? 이게 거의 11시 12시 저 못 봤을 때예요. 여기가 사실 여기 제자리예요 지금. 저는 안 나왔어도 제 흔적은 나왔어요. 지금 먹다 남은 커피와 막 여기 막 쌓여있는 지저분한 것들. 그러니까요. 아니 도저히 제자리에서 촬영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배짱이 자리를 그냥 이렇게 밀어가지고 촬영을 했고 이거는 좀 미리 얘기가 그래도 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여전히 3D 프린터는 도깨비 방망이인 거죠. 이게 뭐가 나와라 하면 뚝딱 하고 만드는 그런 느낌의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컨셉을 한 건데 아 이것도 사실 다른 프린터인데 영상이 다 이걸로 나가긴 하는데 이것도 오게티입니다. 오게티. 제가 세팅을 다 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다 한 시간 안에 나오게 다 잡아서 뽑은 거예요. 다 했어. 그래서 엔더2로 뽑았는데 이건 고속으로 뽑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한 시간 안에 나오게 해서 뽑았고 그리고 저것도 이것도 몇 번을 했는지 알아요? 이거를? 진짜? 이거를 몇 번을 했는데 나 그래서 다음에 이거 못해요? 아니 잘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얼굴까지 나오게 이렇게 연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11시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이게 그 감이 안 나는 거야. 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냥 여기 손만 샷 찍겠다고 여기만 찍겠다고 해서 여기만 찍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나온 거예요. 웃기다. 0.8 노즐 써가지고 쟤도 35분 만에 나왔어요. 저것도 35분 만에 만들었다고요. 근데 시간도 1도 안 나오고 그냥 정말 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걸로. 웃긴 게 그래도 이 PD님도 이게 이 PD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를 촬영한 PD님인데, 이제 PD님도 가끔 이제 본인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뭐 안전체험센터 해가지고 자동차 전복사고 체험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PD님이 안전벨트 끼고 이게 자동차가 전복되는데, 진짜 혼자 본인이 맹연기를 하는 거야, 그 영상에서. 근데 나 진짜 찐으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찐으로 웃는 거야, 이거. 이거 마지막 멘트는 따로 편집해서 올리려고요. 근데 궁금해. 왜요? 왜? 이 멘트는 즉석에서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준비하신 건가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PD님이 요청을 했어요. 뭔가 엔딩에 나갈 메시지? 어쨌든 이게 약간 전 일반인, 국민이 보는 거니까 뭔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했으면 있는 엔딩을 그런.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이렇게 느리지만 차곡이 쌓아가 나면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냥 나도 느리지만 쭉 내가 하고 싶은 거 쌓아나가면서 나도 내 인생 만들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했는데 내 PD님이 이건 되게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네 감사해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직도 되게 느릴 거예요. 고속 3D 프린터도 느릴 건데 그냥 꾸준하게 해가는 쌓아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네 메시지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칭찬해주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칭찬합니다. 진짜 웃기다. 감사해요. 네네. 칭찬 고마워요. 네. 아, 그래. 님도 찍으면서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예상 외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하는데 프린터가 생각보다 이제 일반인이 본 것보다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대기 시간도 길고, 그 심지어는 메모리가 모자라가지고 계속 메모리 그러니까 얘를 그 다른 쌤처럼 그 뭐라 해야 되나 타임랩스 이런 기능을 쓰지 않고 그냥 풀로 다 찍었어. 다 찍고 편집해서 이걸 돌리다 보니까 계속 메모리가 막 맞아요. 모자라다고 막.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방송에 잘 나갔고 여러분도 방송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재미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나가고 나서 큰 별일은 없었고요. 그냥 가족들이 카톡방에다가 제 달덩이만한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이게 누구냐 막 이러면서 그냥 네 놀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막 가서 이불 차고 뭐 그랬습니다. 네. 개미와 배짱이의 라이브 방송 끝. 다음에 만나요.